자, 파이낸스 투데이의 이병준 기자 모셨는데요. 야, 명태균이가 매일 쏟아내는데 이제는 또 문재인 임명장까지 나오네. 네. 아, 참이 명태균이 아가리에 온 나라가 그냥 휘청휘청대고 놀아나고 있는데. 드디어 문재인 선대위 임명장까지 나왔습니다. 찌가쪼 실토했어요. 이거는 사실 뭐 김건희 여사랑 관련이 있다, 누구랑 관련이 있다, 뭐 여러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공식적인 임명장을 봤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땐 그래요. 국힘 쪽 인사들은 뭐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그냥 명태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내가 여론조사 이렇게 띄워줄게. 그러니까 띄워준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여론조사해서 자료를 주겠다. 그럼 그거 마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선거에 활용될 그렇지. 자료잖아요. 주면 주는 거죠. 근데 김영선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됐던 게 금전거래한 그 저항이 나와가지고 그렇지.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지금 보면은 문재인 같은 경우는 아예 명태균한테 임명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공식적으로 문재인 캠프 내 사람이었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가 이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명태균 본인이 폭로를 한 건데 문재인 후보가 나한테 임명장을 줬다.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공정 여론 활성화 특별위원장을 했다. 공정 여론 활성화가 아니라 조작 여론이야? 여론 조작 활성화냐? 그러게요. 여론 조작 활성화 특별위원장이야? 근데 그러면서도 뭐 민주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자기가 이제 임명장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도 기자한테 보여줬다 하니까 임명장을 받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거는 오히려 민주당과 공식적인 관계. 그렇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은 약간 비공식적인 관계였다면 민주당과는 공식적인 관계가 확인된 그러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 민주당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네. 이 사람이 지금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허언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허언증이 있어요. 포장을 하고 다니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윤석열 도리도리 12 없앤 건내 덕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약간 도리도리 있었죠. 이쪽 보고 이쪽부터. 근데 그게 저는 별로 뭐, 그게 그럴 약간 수 있는 거지, 아니 뭐 그. 약간 그 소통하는 느낌도 주고 약간 되게 그 동네 친근한 아저씨 같고 저는 오히려 좀 좋게 봤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좌파들이 초반에 약간 시비를 삼았잖아요. 근데 명태균이 이걸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내용인가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도리도리를 왜 하느냐. 자기가 분석을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시잖아요. 그래서 한쪽 눈이 잘안 보이고 시각이 좋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 석여라 그래. 이렇게 부르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시 때문에 시야가 좁다 보니까 고개를 많이 돌려야 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거네. 그래서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그냥 그 도리도리가. 부동시 때문에 나오는 신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론사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도리도리는 장애인 비하 발언이다. 하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군대도 못 가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프레임을 제시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기자들이 도리도리를 안 썼다는 도리도리를 거야. 안 썼다고 하는 건데 글쎄요. 저는 솔직히 그것 때문에 안쓴게 맞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는 윤 대통령이 조심하더라고. 이제 그렇죠. 도리도리라는 뭐 조롱과 비판이 많이 나오니까 이 연설할 때 조금 덜 하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리도리라는 게 언론사 기사들도 보면 한두 번은 재밌게 썼는데 그렇죠. 그걸 계속 도리도리 할 수가 하기는 할 없죠. 수 없으니까 스물스물 없어진 거지. 뭐 그렇죠. 지가 뭘 해결을 하든 이게 뻥돌이야,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걸다 자기가 했대, 이 이게. 사람은. 아니, 도리도리가 말씀하신 대로 크게 계속 기사를 쓸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럼. 자연스럽게 없어진 건데, 아, 내가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도리도리가 딱, 없어졌다. 없어졌다. 내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게 딱 명태균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가지고 지금 좌파들이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뻥쟁이, 뻥쟁이, 양치기 소년, 매일매일 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양치기 소년인 것 같아요. 여의도의 양치기 소년. 자, 그리고, 야, 오늘 또 빵빵 터트리고 있어요. 자기가 거래한 국회의원만 최소 25명이래. 그러면서, 그러면서 협박합니다. 자신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이게 협박이.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그렇지. 내가 입 열면은 니네 다 죽어. 이 그렇지. 얘기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여기 보시면은 네. 자기가 이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여기 보면은 김종인, 뭐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윤석열 여기에 국회의원 25명가량이 더 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력 정치인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도왔냐 하니까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고 이 조사를 후보 측에 넘겼다. 그런 식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보고 선거 전략을 짜라. 그래서 선거 전략을 짤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건데 아니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 조작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태균 책임이죠. 그렇죠. 근데 명태균 책임이지. 받는 사람은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나 1억을 줄 테니 그렇죠. 내 1등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문제가 되죠. 이렇게 작당을 하면 문제가 되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그걸 했겠습니까? 그렇죠. 준석이는 의심스러워. 아 그렇죠. 당대표 1등 할 때 느닷없이 1등 했거든. 근데 여기서 했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1등 되기 전날에 자기가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 그러니까 내일 뭐가 터진다. 내일 인터넷 난리 나니까 뭘 보더니 그랬다는 거야. 기대하고 있어라. 명태균이 알려줬겠죠. 명태균이 알려줬겠지. 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은 좀 달라요. 이준석이랑 명태균의 관계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좀 가까워 보이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도와주면서 명태균 본인 입으로 뭐라 그러냐. 공짜로 했다는 거 공짜로. 내가 식당을 한다 쳐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고 찾아와요. 오세훈 시장은 10년 동안 배고팠어요. 이준석 대표는 정치 입문에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도와줬어요. 우리 식당에서 공짜로 밥 주고 보냈어요. 정당하게 나한테 돈을 주고 먹었으면 밥맛을 불평해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내가 배고픈 사람 공짜로 먹여줬는데 이제 와서 밥맛이 없다. 반찬이 어떻다.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돈을 안 받고 공짜로 제공했다.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 공짜로 줬으면. 아 그래요? 공짜로 줬으면 문제가 돼. 여론조사라는 거는 네. 저 돈을 주고 받아야지. 공짜로 주면은. 아, 이 여론조사를 만들었으면. 그 여론조사를 만들었으면. 네. 그러니까 이 놈이 지금 큰일을 친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네.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저 뇌물 이런 걸로도 준석이 오세훈은 큰일 났어 지금. 아,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돈 대신에. 그렇지. 아, 그러네요. 돈 주고받고 네. 아니 물건이라는 거, 아니 여론조사라는 건 공짜로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다 투자금이 들어가는 비용이 건데. 들어가는 네. 건데. 그러면 그 통상 가격이 있을 거라고. 뭐 군 단위, 네. 뭐 시 단위,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는 얼마, 뭐 몇천 명 여론 공정 가격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그 공정 가격에 조금 싸게 해놓은 건 몰라도 조금 공짜로 줬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뭘 바라고 줬다. 이건 뇌물이 될 수 있어. 그렇죠. 대가를 뭐가 바란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준석하고 오세훈을 거론했기 때문에 네. 이 이준석과 오세훈이 골치 아프게 생겼네. 그러니까 사실 오세훈 시장이 이준석이랑 좀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렇지. 가깝지. 이준석이 오세훈 시장을 그렇지. 띄웠었고 오세훈 시장이 실제로 나경원이랑 이준석이 붙었을 때 이준석을 그렇지. 지지했었고 네. 그래서 약간 오세훈 시장도 쫄았지 지금 의심되긴 하는데 지금 어쨌든 본인은 억울하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뭐 조사를 좀 지켜보고 네. 명태군의 추가 폭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 사람이 지금 그 오늘 자백을 했습니다. 먼저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 카톡 내용을 깠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빠가 처음에는 이게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제 친오빠라고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누가 봐도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자백을 했어요 오늘. 그것도 MBC에다가. 아 사실 그거 친오빠 맞다. 내가 언론 골탕머인 거다. 그것도 MBC에 왜? 아 왜 MBC에 자백을 하냐고 또 자백을 해. 근데 MBC가 웃긴 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이걸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또 썼어요. MBC가 약간 이렇게 좌파한테 좀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야, 얘 완전 오락가락하니까 얘 활용해가지고 공작했다가는 우리 역풍 불 것 같다. 얘는 이제 그만 써먹자. 약간 이런 뜻으로 지금 보도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한마디로 좌파들 골탕만 모였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오빠, 친오빠가 맞다. 언론을 골탕 모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대한민국 언론을 갖다가 지금
상대로 완전 장난질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 명태균한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네,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대로 갑니다. 네. 내가 볼 땐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은 뭐 이렇게 뭐 약간 이게 부적절한 표현 같은 거 카톡으로 네. 했을 수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좀 뭔가 좀 오지랖이 넓고 그렇죠.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러나 법적으로 걸릴 리는 없는데 네. 걸리면은 이제 이준석, 네. 김종인 그다음에 그 김영선 작업할 때 천하람 네. 칠불사에서 그 뭐 그렇죠. 홍매화 신문에서 그거 네. 근데 그때 돈이 오갔는지 네. 네? 이거 돈이 안 오가고 했는지 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조작을 해서 했는지 정상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 되는 게 누가 봐도 수상하거든. 네. 그다음에 이 김영선의 공천 과정에 이게 개입이 되는 거거든. 이게 그렇죠. 이준석 개혁당하고 네. 그런 거 사바사바 뭐 공작이 있었는지 이게 문제지. 김 여사하고는 뭐 상관없어 보입니다. 네. 조금 왜 저런 사람하고 어울렸느냐, 왜 저런 사람하고 카톡질을 했느냐 이런 거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비판받을 네. 수 있죠. 아니 선거 때인데 네. 아, 도와준다고 그러고 뻥을 저렇게 뻥을 막 치니까 자기가 선이라고 그러고 막 뻥 치니까 아유 이거 도와주세요 선생님 그런 거지 선거 때는. 그러니까 명태근이 약간 이터는 게 좀 장난이 아닌가 봐요. 장난 약간 장사꾼 기질이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김건희 여사가 저, 이, 워낙 순수하신 그럼, 분이다 보니까 넘어간 거지. 네, 살짝 넘어갔는데 제가 볼 때 법리적으로 뭐 위법한 행위를 했을 예, 그럴 가능성은 없다. 네. 예.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명태군 골로 갑니다. 파이널스 투데이의 이병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